아니 왕에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떨어져? 아 그래도 여기까지는 그래도 옷이 좀 태가 나는데. 어 상이잖아. 저거 상이냐? 일생이 도망다니는 팔자냐 일생이. 어디 가란 말이야 도대체 내가. 죄송합니다. 끝없이 추락하시네요. 어? 뭐 옛날에 500년 전에 뭐 풍악을 울려? 웃기고 있네. 벗어. 벗어. 거상된 지 10분도 되지 않았어. 벗어 벗어. 광대라고 불러줄게. 광대라고 불러줄게.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이거 아수라장입니다. 네. 여기 뭐 아무도 없네요. 예예. 예. 네, 다들 떠났습니다. 아 다시 켜보고 있었습니다. 예. 지금 안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원래 그 왕옷의 주인이 지금 안 오신 것 같아요 아직. 그분은 신분이 도대체 뭡니까? 천민으로 갔겠네요. 정준하가 양반이 됐으니까 말이죠. 저를 그럼 여기에서 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온 거는 절대 말씀해 주시지 말아주십시오. 아유 저는 입이 무거운 사람입니다. 따뜻할게야. 요게 참 따뜻할게야. 아휴, 임성모 있느냐? 아유, 색깔이 비싸고 왕 같아. 어? 내 빨간 옷 입고. 누구야? 아. 자, 광대야. 예, 어르신. 이제 광대니까 신명나게 한번 돌아보거라. 너무 뒤틀려, 너무 뒤틀려. 너무 뒤틀려. 어? 이제 네 피가 어떤 피인지 네가 한번 확인해 보거라. 안대로 씌워주셔야 돼요. 아니, 나는 이제 오! 오, 뭐야! 아니, 나는 이제 오! 오, 뭐야! 오! 오, 뭐야! 잠깐, 이거! 그렇지! 그렇지! 아! 양반 아니었어? 어쩌다가 왕나니까지 아니 왕 아니요. 아니 왕이 어쩌다 이렇게 광대까지 되셨어. 아니 여기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아니 어디서 이렇게 머리를 지금. 아이고 이 끈적끈적한 건 뭐예요? 세팅했어. 어, 좀 중요... 아니 지금 뭐 벌써 빌라로 가는지 아시죠? 벌써 빌라로 가는지 아시죠? 역시 어? 역시 이게 참, 잘 어울려. 어디 썩 좋지가 않네. 아이 나 참 그만. 저 막나니죠? 어? 아 당연하죠. 이봐라 이거 봐. 어쩜 상금이야 이거. 어쩔 거냐. 아니, 이거면 어쩔 거냐. 어쩔 거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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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쩔 거냐. 나 이거 못 배웠다. 우리 못 배웠다. 아니 못 배워도 정말 것이지. 너 야 이놈아. 너 내가 왕 되고만 이놈아. 어? 길을 조심하시게.
너희 비단옷 벗어 이놈아. 놀려주마. 이거 광대우야. 이놈아 광대우. 야 이놈아. 광대우. 사람들 이렇게 말해. 아니 오한해. 아니 오한해 뭐를 지. 예 이놈아. 뭐지 뭐지 뭐지. 아니 니가 보이는데 어떡해. 아니 여기서 저기, 옷을 몇 번 갈아입어. 저기, 저기 집 앞 카페에서 30분을 기다렸어. 너 잡으러 왔나 정말. 준비! 미친 듯이 2분 쳐야 돼. 시작! 그래! 좋다.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라노. 고릉부역상으로 돌아왔네. 이 양반을 찾아내는 여비를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반의 인생을 살아가야겠구만. 아 저 끝났어 끝났어. 아니 아 저 미안하게 됐어. 아까는 내가 저 아니요 저도 뭐 미안하게 됐어. 아, 저 그리고 에? 친구합시다 우리. 저 그리고 친구해서. 우리 저 진짜 친구하고. 야 왕이었어. 왕. 지금 전화기도 없지 않소. 나를 그러니까 왕의 자리 있을 때 아, 이렇게 만든가. 이렇게 툭툭 치는 거 어디서. 아니 뭐 같은 신분인데 지금 못할 게 없지 않소 내가 지금. 어? 왕이었어. 아 왕이었던 거지 지금 왕이 아니지 않소. 아 그 좀 말이야 똑바로 얘기지. 아 지금 왕이요? 어? 완전. 아니 광대 아니요 지금 광대. 완전 과거에서 사는 거야. 이것들을 그냥. 당장 먹을 칠 것이야! 많은 분들 앞에서 그냥 빰 후려치기 전에 조용히 하죠. 예? 아, 저 그리고 예. 아까 그 머리보다 이게 훨씬 어울려. 예? 전혀. 그, 아, 저기 밀라노에 이러고 가시는 거 어떡해. 저는 무조건 이번에 양반 한 자리 검토하면 이렇게 사진으로 할 거예요. 몸에 얼굴밖에 없어. 저요? 아 그리고 상 없는 상남밖에 안 보이고. 아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뭘 하시길래 요즘 이렇게 얼굴이 누렇게 떴어? 누른 거 봤어? 어? 저 지금 점점 이탈리안이 되고 있어. 아니 저 이탈리안 아니요? 한국식 말 아니요. 아, 말하면 이렇게 이상하게 하죠. 못 먹고 많이 움직여서 그렇소. 아니 그 저 밀라노를 어떻게 빨리 가든지 말든지 결정을 해야지. 아이 지금 다이어트 하죠. 호박 고구마만 하루 종일 먹어갖고 너 얼굴이 누렇게 뜨고. 지금 현재 10분째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개미 한 마리도 아식거리지 않습니다. 조금만 쉬시오. 일단 저 갑시다. 일단 얼른 갑시다. 전화기부터 챙기시오. 전화기나 좀. 아 아직 못 받았어? 나 오다가 오는 길에 박스 한번 맞춰. 그럼 우리 친구 아니라지. 전화기 한 마리 나오. 나는 오며 가며. 3박 했어 3박. 박거성한테만 박을 3번 맞았어. 아 3박 하셨어? 아, 나. 아 나도 3박 했어. 자 이쪽으로 가자. 자 저 왕한테 뭘 걸리면 그대로 끝이오. 아, 박 리필 어? 안 해줘? 그렇지요 그렇지요. 나 혼자 가는 게 외롭지 않게 잔민 하나를 달고 가겠소. 아, 저. 어이, 아, 난 좀 그래. 먼저 하나 찾으시오. 하나 남았어. 하나. 와. 아유, 난 일단 잠수만 기다리자. 아니, 난 자랑이 좀 바꾸고 오겠소. 여기 조심하시오. 잠깐만 여기 왕이소. 아까 양반 아니었습니까? 왕이. 아니 왕에서 약관에서 천민에서 뭐 저 광대예요? 에? 이 근처에 중간상이든 거상이든 왕이든 다 있을 것 같소. 저 내가 저 아는 길이 있으니 좀 갑시다. 여기로 좀 피합시다. 안 들어가오? 누구 말이오? 아니 같이 다 한꺼번에 나가면 어떡하오? 그럽시다. 어. 이거 주시오. 오래 기다렸으니까 돈 좀 주시오. 돈 같은 사소를. 이제 하왕한테 잡히면 저는 이제 노비요. 누구한테? 하왕. 하왕? 네. 아 그래요? 아 알겠다. 게임 끝난단 말이야. 자 전화기 어떻게 쓰시냐는 말이죠. 네, 이거 저 스마트폰 알아요. 뭘 알아요? 쓸 줄 알아요. 알았어 나 그럼 가보겠어. 예 알겠어.
저 촬영장에 오십시오. 오십시오. 예. 친구가 좀 태워주겠어. 왕, 잠시만요. 진짜 너무 억울해서 그래. 왕. 오면서 말이죠. 제가 그 역사 박물관 있죠. 그 골동품. 예. 1.5kg 정도 됐는데. 왠지 웃긴데? 쓰리박 했어요. 아니 너무 억울하잖아요, 왕. 안 그래? 왜 말해? 뭐지 이게? 뭔 말인지 알죠? 알지, 알지. 한때 천민이었잖아요. 형 누가 양반으로 했어요? 아니 내, 내, 오늘 딱 이러자. 형. 너 형한테 고마워해. 아니 내 팝도 줬잖아 형. 아, 말 마 형. 아니 또 어떻게 그래요. 아 고마워. 내가 고마워 한다니까 그래. 아 이런 거 내 아 나 나 갚을 거야. 아니 그럼 아, 다, 누가 빌려주는 아니, 거야 형. 아니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빌려주는 거라고요. 에이. 아니 갚으려고. 자 그러면 얼굴은 보여야 되잖아. 근데 여기 하면 너무 말도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로 딱 가자. 이거 뭐 보여야 뛰어야 돼. 아유, 나 있잖아. 나 내 네? 말씀 듣고 따라와. 자 따라와. 아 이거 뭐 보여야. 따라와. 어, 아이. 어이, 역시 천민이라 그냥 눈을 못 뜨는구만. 전 저 보통에서 군밥을 먹겠어. 밀라노를 갈몸이라. 설탕 묻은 거 내가 꼭 참겠어. 선생님 여기다 좀 담아가겠습니다. 네. 정말 거지 같소. 뭐 하는 거야? 여기 지금 사람도 많은데. 잘 여기... 먹기는 안 먹을 거 아니오? 전 여기 군밤에 약간 발... 어우 소리가 좋소? 아, 내가 이거 꽈배기 진짜 좋아하지 않았대? 무척 좋아. 주식이었소. 아 근데 이게 너무... 엄청 달겠다. 아우 피가 얼마나 잘 통할까 이거 먹으면. 혈액순환이 그냥? 아이고. 아 안 돼요 안 돼요. 네 왕형. 내가 이걸 달고 다니면 다 내가 안 놀린 줄 알잖아. 아 그러니까 이게 머리 깊숙이 이렇게 붙여놓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 그리고... 난 어차피 노비잖아요. 그잖아요. 아, 노비지. 예? 전화 왔다 사장님. 이거를 떼고 다니자고. 어차피 난 배가. 배관... 네, 아 예 여보세요. 네 이놈. 여보시오. 신분을 바꾸기 위한 마지막 결전. 공격은 총 세 구역에서 진행됩니다. 첫 번째 구역은 2층인데요. 2층은 천민 결정 구역입니다. 아하. 지금부터 박을 하나씩 놓아드렸죠? 네. 놓아드렸죠. 나누어요, 나누어. 네, 박을 그렇구나. 하나씩 드렸습니다. 사투리야. 정해진 시간 동안 공격하고 정력이 최하위 신분인 사람은 신분이 확정. 다음 게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왕은 박 두 개를 아이고. 가지고. 오, 쌍박이야? 천민을 잡격합니다. 내가 1라운드에 천민 두 명 잡은 게임 끝 아닙니까? 그렇죠. 각자 직전 박은 빼앗을 수 없으며 공격에 성공하면 양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일단 옵션이죠. 뭐. 옵션입니다. 왕의 노비가 되면 공격에 참여할 수 없고 누구의 몸에도 손을 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단 왕이 바뀌면 노비도 양도됩니다. 자,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예. 지금부터 1분 간격으로 한 분씩 올라가게 되는 거죠. 좋소. 잘 받아야 돼. 조상님들 권투를 빌겠습니다. 다인스퀘어에서 펼쳐지는 신분 상승 마지막 대결. 파이팅! 왕 출발! 출발!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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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내 진짜 한 자리 준다. 아니 그러니까 그 네가 계속 말만 그렇게 하잖아. 진짜요. 그리고 형 나랑 붙어 다니지 말고 여기에 있어. 어, 왕 어디 잠복하는 거 아니야? 양반 출발! 양반 출발! 아 양반 출발. 아 뛰는 폼 이제. 어 양반 출발했어. 양반 출발했어. 어, 양반 출발이다. 야 빨리. 양반은 없다는 거야. 어 양반 없는 거야. 양호는 공격하러 간다는 거야. 오케이. 왕 잡는다 내가. 왕 잡어. 후 양반. 오빠 같이 가. 이따 숨어 있어야겠다. 전민들이 올 때까지. 출발. 상 출발. 이보시오 나니 우리는 저 둘만 잡으면 돼요. 그렇소. 일단 왕 근처에 있어야 돼 우리. 떨어져? 어차피 근데 몰리면 위험하니까 떨어져. 떨어져? 알았어. 전민이 올 때까지, 전민이 들어올 때까지 숨어 있어야 돼. 오 완전 쪽. 출발. 바꿔 상은 내가. 건트를 드리겠습니다 조상님. 왔어. 아 이거 20% 버텨요. 아이씨 큰일났네. 어디로 갔냐? 양반님! 상인 와요, 상인! 야, 너 조용히 해. 상인 쫓아오잖아. 어, 야, 우리. 야, 왕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어, 왕. 어디 있어요? 나 지금 양반 따라다니고 있어. 좋아, 좋아. 형 역시. 그러니까 내 목소리가 들리면 그건 바로 양반이 근처에 있다는 거야. 상인 바로 잡았네. 아이고.